이유님들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로 꼬마 집사가 다니는 유치원이 휴원을 할 때마다 다육이 영상 만들기도 잠시 쉬어가게 되네요. 저와 저희 가족은 모두 건강합니다. 이번 주부터 꼬마 집사가 유치원을 등원하게 되었고 저의 영상 만들기도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쉼을 끝내고 준비한 영상은 다육이 꽃대본식입니다. 9월 10일 화재금이 꽃대를 길게 올립니다. 곱게 서 있기도 힘든 양 구부러지고 휘어지면서도 긴 꽃대를 만들어냅니다. 화분 지면부터 높이 5cm 가량 남기고 꽃대를 잘라줍니다. 나머지 꽃대도 적당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흙의 심을 부분의 잎은 잘라주고요. 화분에 마른 흙에 쏙쏙 꽂아줍니다. 꽃대를 자른 지 열흘가량 지난 9월 21일. 다글다글 풍성하게 얼굴을 내민 자구들이 보이시죠? 잎이 달린 마디마다 자구가 빼곡하게 올라오고 있고 자구의 수는 30개 이상이 됩니다. 꽃대 하나에서 자구 30개라니 마술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꽃봉오리도 하얀 꽃을 피우려는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몇 달 전 꽃대를 자르고 자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드린 인디카와 사마로의 근황을 보여드릴게요. 앞서 보여드린 화재금과 인디카, 사마로는 모두 크라슐라 속으로 몸체를 길게 변형시키며 꽃대를 만들어내는 다육입니다. 인디카와 사마로 모두 꽃대를 자른 단면에 자구가 나오며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꽃대는 한 곳에 심어두었는데 뿌리도 잘 내리고 예쁜 꽃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인디카는 빨간 별을 닮은 꽃들이 팝콘 터지듯 팡팡 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화재금의 긴 꽃대를 여러 등분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냈듯이 인디카와 사마로의 긴 꽃대도 몇 개로 잘라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긴 꽃대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화분의 마른 흙에 쏙쏙 꽂아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줄 새 자구를 기다려봅니다. 지금까지 크라슐라 속의 다육이, 화제금, 인디카, 사마로의 꽃대 번식에 대해 보셨고요. 추후에 풍성하게 자란 모습도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